어렸을 때부터 신병이라고 해야 하나, 기신병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느껴지네요. 선생님을 어렸을 때부터 TV로 봐왔는데 그 TV를 보는 순간 저분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만나 뵈야겠다,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해서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제 증세가 뭔지 더욱더 알았고요.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로 조상붓이라는 굿을 한번 시작을 했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는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로 조상굿을 한 다음부터는 엄청, 아 이게 자는구나, 잠을 잔다고 생각이 들 만큼 편안했고 속도 뻥 뚫렸습니다. 마음 상태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길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지만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기는 하나 제 안에 진짜 신령님이 계신다면 신령님 부름에, 그리고 유명하신, 영험하신 저희 유명 선생님 따라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중천문을 같이 열어. 그래서 제대로 신의 접신을 해보고, 예. 얻어 줄매기를 잡는 날이고, 예. 오늘 신에 입문하는 날이고, 이제부터는 제자야 신당을 안 차려도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갈 때는, 이제 내림굿을 할 때는 이 대천문을 연다 그래. 그래서 불리러 간다고 굿을 하는 거야, 내림굿을. 그 굿을 한 번 더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신당을 차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지도 점사를 보고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 안에는 오늘 인풋하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좀 많이 배우고 영적으로도 좀 더 발달해야 되고, 일은 그렇다. 엄마가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오늘부터는 내 딸이야, 엄마 딸이 되고, 그렇게 내가 잘 인도해 줄 테니까 엄마도 믿고 맡겨요. 네. 그러면 이제 부정영정 먼저 가지고 초문을 열게요. 다리야,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신굿을 한다. 누구셔? 누구셔? 나 여기 늘 항상 와있는, 네. 말명이고, 네. 호랑이고, 네. 꽃대신 내가 되고, 예. 어주가 오고 조상이 오고 말명이 오는 몸이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대사를 해. 예. 그래, 오늘 이렇게 오시는 신령님 잘 찾고, 동자 잘 찾고, 예. 하고 나면 엄마가 알 일이 있단다. 예. 이거 좋은 깃발이에요. 예. 제일 먼저 아까 허주 말명 할머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마음 주고. 근데 반박을 하면 안 돼. 예. 그 마음 요만큼이라도 들었으니까 들어왔겠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 열어놓고 나면 엄마 일하고 난 거 하나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
반갑다. 예. 아무리 신의 제자가 분명하고 신의 상자로 칠승의 꽃으로 오늘은 초문을 여는 날이고 예. 신의 입문하는 날이다. 예. 이 제자 살아온 날 그래 힘들고 고난 중에 일신의 고병 주고 신병 무병으로 내 정신 넘치고 남의 정신을 실어서 아무리 환란을 줘도 이제서야 어그분이 일배는 반갑고 일배는 괘씸하다. 우리 제자 명이 없으니까 첫째는 신에서 제자 삼는 거다. 그렇죠. 단명이니 오늘부터 우리 김태현이는 어제까지는 인간 중생으로 누구의 딸 누구의 여자로 살았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신의 시집가는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죠. 신궁으로 들어와서 신의 법도를 알고 신의 기운을 알아야 신은 시집도 가지. 절 영도철도 모르는데 시집을 어떻게 보내노? 아무것도 모르고 신만 오고 점만 잘 치면 제자일 것 같으며 여기 아니어도 천지다. 신시지 어렵기고 어렵고 까다롭다 소문난 집이고 웬만하면 신 안 내려준다 소문난 집이다. 왜냐? 신이 아무리 영감해도 인간이 그릇이 안 되고 인간의 배포가 안 되면 갈 수도 없다. 너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너의 포부도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가정 명당에 제자를 열어 시조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도 없다 땅도 없다. 내가 못 느끼면 없는 거고 내가 느끼면 있는 거고 이 고집행위 센 제자들 깎아 가자 하니 힘이 들고 공이 든다. 예. 언제 어떤 신명인데 다 눕혀놓고 이제서야 날 모르고 날 청하고 오늘날 회코 신령 손길 잡고 들었을 때 김씨 제자 그런 예. 데가 아니시냐 그런 대신 아니시냐 예. 오늘날 들어서고 보니 인연 너를 죽여? 어? 이제야 날 부르고 날 세서 간다해도 서럽고 억울하고 너희들을 지근지근 씹어먹어다 아무리 전신이 좋고 팔도명산의 신령이 영감하다 하시고 내가 아니 풀리니 내가 아니 풀리니 어느 명기를 받아서 너한테 닫아줄까 어느 가망에 가망을 하여 그 옷을 나한테 양주하게 만들어줄까 하루쯤에 달아줄까 영감으로 나겨줄까 신장복 안 돼. 그냥 의대 중에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다. 안 돼. 네 옷을 찾아라.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 예. 소리 지르고 싶어. 소리 질러. 내 이놈들 소리 질러세요. 내 이놈들!
이라는 새끼는 뭐냐, 애미라는 새끼는 뭐냐. 하라도 넣으셨다. 맞습니다. 네 새끼 이렇게 만들, 이렇게 될 거가 뭐냐. 맞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고 내가 앉을라 하니 천근만근이고, 내가 이 몸속에 들어서자 하니 이렇게 끼기는 공이 든다. 꽃 같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셔야지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예. 선생님 하나하나 욕심없이 잘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예. 하라고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뒤에서 지켜주시고, 첫째는 이 아이 건강으로 열어주세요. 이신의 고변수 뜨는 거 막아주시고, 가정에 부모처 진짜 잘 안 맞게 다치지 않게 우한 없이 먼저 가정 성불 먼저 주세요. 네, 예. 우리 제자 가는 길에 근심 걱정 안 되도록 할아버지 뒤에서 받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머리 때리고, 때리니까 아프지? 허리 때리고. 맞아. 입도 치고, 한 대 치고, 기소 때릴 때. 때리고, 때려줬네. 잘했어. 동자 최고. 난 니가 제일 좋다. 니가 다 연금 주고, 일러주고, 할머니가 뭐 필요한지 집에 사다 주고, 할머니, 니가 다 했잖아. 그래. 할머니, 할머니한테도 잘 할게요. 알았어요. 작은 할머니한테도 잘 할게요. 이쁘게 봐주세요. 큰 할머니는 너 어떻게 하나 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부천에서. 무서워? 보지도 않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할머니가 신부 탈 때 만나자 있어, 너?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 엄마 잘 가르쳐야 되겠지. 네. 그래서 예쁘게 보여야 되겠지. 네.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럼 엄마 할머니한테 이쁘다 소리 들어야 되겠지. 네. 자, 아빠야는 어떡하냐? 정호 아빠야는 혼자.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많이 도와주면 엄마 동자도 응. 많이 도와준대.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왔지. 네. 아빠도 불쌍하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줘. 아빠 오늘 많이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부끄럽나? 뻥뻥 때리다가 이제 착한 척 하려니까 부끄럽나? 미안하지? 좀 양심 없다. 그래도 엄마 좋다. 참 저기에 배리 없는 놈이다. 맞고도 좋다는 놈. 그지? 그래도 아빠 마음 알지? 네, 아빠 엄마 마음 알지? 네. 응. 그래서 예쁘게 살자. 예쁘게 살아요. 네. 알았어. 알았어. 좀 더 놀까? 네. 많이 벌게 해주고. 너 신받아, 신받는 게 돈 벌라고 하는구나. 할머니 하는 거 봤는데. 문서, 돈. 이거는? 그건 뭔데 그럼? 깨끗하게 닦아줘. 아니, 건강하게 명 주고 깨끗하게 닦아서 돈 벌게 해준다.
이제 아, 신호로 가는 길에 네. 엄마 문서도 걱정이고 집도 걱정이고 앞으로 돈도 걱정이지. 네. 어 이거는 건강도 주고 명도 주고 복도 준다는 건데 엄마한테는 신호로 공 드리러 제작길로 갈 때 네. 돈으로 걱정하든 문서로 걱정하는 거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나한테. 네. 그렇게 해서 돈 얘기를 한 거다 동자가. 네. 알았냐? 고맙습니다. 알았어. 알았죠? 알았죠? 다리 높여 왜? 알았죠? 잘했어. 어. 처음 청혼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제자가 어디 있니? 맞습니다. 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엄마도 고생했고. 네. 열심히 하자. 자, 오늘 굿은 신굿을 하기 전에 신의 초문을 여는 곳입니다. 보통 신굿을 할 때, 내린굿을 할 때 보통 조상굿을 하고 내린굿을 요즘 바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이 올 때는 초관문, 중천문, 대천문 이래서 불린 굿으로 갑니다. 근데 이곳을 다 할 수가 없으니 요즘 세월에 맞춰서 이제 조금 줄여서 하는 택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상굿은 천도제는 그 전에 한번 했었고 오늘은 초관문과 중천문을 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의 줄매기를 잡고 어떤 신이 몸주로 들어설 수 있는지 만주백간의 천지신명한테 우리 제자한테 간다고 알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연 씨 같은 경우에 몸주신 군인 대감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주 동자 불릴 동자가 온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군흥 신장이고 군흥 대감이고 몸주 대감이라 해요. 이분이 오시고 동자는 이제 호랑이를 타고 오는 백호 장군 동자가 몸주 동자가 되고 불릴 동자가 됩니다. 보통 신굿을 해도 이렇게 자기 신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동안 초반에 굿을 하고 이제 제자도 기도를 조금 많이 했어요. 하루에 절도 많이 하게 되고 한 달 가량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천시민 제자한테 또 문을 열어주는 만큼 참 잘 받기도 했는 거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지는 않지만 뒤에서 지켜주고 지금부터 동자가 연금으로 이제 예감, 육감, 화경으로도 보여주고 있을 일에 대해서 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라고 많이 알려줄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를 낸다는 거에 제가 또 뭐 아이를 하나 낳는 거와 똑같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찹찹하고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그래 운명이니 또 잘 받아주니까 기특하고 조금 만감이 교차해요. 저 아이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되고 앞으로 힘들지만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길이지만 아직은 처음이니까 지금은 호기심도 많고 궁금하니까 빨리빨리 알려주니까 좋기도 하고 지금 한참 기쁠 때지만 그 앞에 많은 일들을 많은 기도와 영향을 내가 품거나 베풀지 않으면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감 교차하네요. 날에 우리 김씨 가정 20명당 출생해 난 우리 김씨 제자 신의 초관문을 열어가실 때 그렇죠. 아무리 제자라 해도 명이 있어야 가는 거고 예. 복이 있어야 가는 거고 예. 내가 명이 있고 복이 있어야 마음간에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예. 그런 데서 할 수 있겠어? 예. 오늘날에 이 가정명당 예. 우리 신사생해 나는 김시로 가정 정유생해 나는 이시로 명당에 그렇죠. 우리 정유생해 나는 모친여래가 제자가 분명한데 이 신의 갈림을 못 찾고 신의 부리를 못 찾다 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신령님을 못 찾았단다. 그렇죠. 그래도 산천마다 가서 두 손이 발도록 울며불며 살려달라 빌 때는 신이 안 보고 계셨겠느냐. 그래서 저 천심한 마음 변하지 않고 예. 다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천신령님 만신령님 오시하다 우리 제자 양주역께 해달같이 받들어 주러 명사를 가고 복사를 예. 가고
명산에 가서 명을 받아 명발아의 명증 지어 너의 어깨에 줄 것이고 복산에 가서 복을 받아 복과라의 복짐 지어 너의 왼어깨에 줄 것이고 이 돛을 달아 공자의 기선녀에게 앞을 세워서 너의 허리춤에 달아주고 너의 눈에 너의 입에 너의 귀에 차록차록 신의 전기로 열어줄 것이니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알 일 있으니 그리 알아 진정. 그게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막 고민을 하고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순간 헷갈리는 순간 실령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그거 아니야 혼내셨고 그때 아 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제대로 알려주시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내려놨더니 제대로 된 신복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몸주 대신에 그는 대감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 옷을 입게 만드신 것 같고요. 그 옷을 입자마자는 정말 저도 너무 놀랍게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원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굿은 이제 초문굿이라고 이제 신들 만나기 위해 문을 여는 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과 신령님들의 뜻에 따라서 알겠다고 제가 나를 선생님도 말하지 않았던 나를 제가 잡아서 제 꿈에 나와서 일러주신 대로 잡고 오늘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의 초문을 처음 이제 애기로서 열어놓고 예. 오늘 우리 김씨 가정 지키려고 이 발을 디뎠다 첫 발을 그렇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자 애기 선녀 애기 할머니 이렇게 모셔놓고 전화놓고 예. 본인이 이제 인정하고 알고 가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오늘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고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처지고 뒤에서 애군액살 이렇게 우리 제자한테 따라들던 허주허신 그리고 노상 이렇게 팔에 살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치고 가는 일정성이 분명합니다. 예. 오늘날의 임시제자 문주 대신 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그렇죠. 신장님 같이 하시길 바라서 오늘 선대님 선대신님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문을 열어서 지금부터 김씨 가정 임시 명당 안으로 팔에 살 수 걷어 가볼게요. 예. 하듯이 내 들어서서 차츰차츰 내가 이 아이 이끌 수 갈고 갈 수 있도록 예. 내가 정성 닦고 예.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예. 내 매력을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예. 잘 받들어 주시고 예. 오늘 이렇게 네 무릎이 네 다리 한쪽 다리가 아픈 것은 이렇게 내가 큰 위에 신명한테 무릎 꿇고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도록 용돈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해줄게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오늘 이렇게 인연 잡고 할머니 아까 물 타고 오는 할머니 네. 좀 전에 소리 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썽나지 않도록 인연 잡고 있거든요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 조용히 기다리고 백일 정성기도 잘 드리래 알았지?
그러고 나면 할머니가 은하 준비하자 하면 그때 하면 돼. 하지도 불가다와 다시. 계속 똑같잖아 지금. 돈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 늦으면 늦는 대로 할머니 해주시고 그래. 100일이 넘어도 되니까 할머니 그래. 늦으면 늦는 대로 해주시고 네. 어, 1년을 따라댕기라면 1년 따라댕기면서 하고 네. 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 신에도 알아서 그러면 다 거둬 드리겠지 네. 알았지? 네. 인간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았지? 자주 오게 그렇게 빨리 안 줄 것이다 빨리 안 줄 것이 아니야. 예.